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성비위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천안에서 삼선한 박완주 의원이요. 아, 자신 초선 의원 시절부터 자신을 보호자 했던 여성 보호자관을 노래방에서 성폭행했다. 이 서울 경찰청에서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사 후보인 양승조가 민주당 여성 당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며칠 전에 고소당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이번에는요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이 몇 년 전에 민주당 소속 그 시의원들, 서울시의원들을 무더기로 한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게 지금 고소당해서요. 아, 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니까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인데요. 여기가 5월 2일에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의장입니다. 아, 이 사람 그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구 제3선거구인데 이 김인호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5월 2일에 서울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델리가 이 고발장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2년 전인 2020년 5월과 6월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융주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 한 30명, 40명 이렇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하고 돈봉투까지 전달했다 하는 게 고발자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이게 적게는 두세 명 단위로 쪼개서 수차례 김인호 의장이 의원들을 그 술집에 불러서 이렇게 접대를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아주 반복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보니까 이 유흥주점이요. 호텔에 있어갖고요. 성접대는 업소에서 호텔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객실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보통 호텔 지하에 이런 룸살롱,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서 이른바 2차 성매매를 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금품 향응 베푸는데 수천만 원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발자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2020년 5월에서 6월 사이가 언제였느냐?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인호 의장이라는 사람은요. 서울에서 동대문구에서 이제 삼선을 해가지고요. 삼선을 했고요. 재선 때는 이 보니까 부의장, 시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낸 적이 있고 그래서 의장이 되려면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의장이 되고자 로비 목적으로 이렇게 술접대, 성접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장이 됐습니다. 의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 고발자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향응접대를 받은 의원들끼리 그때 어땠냐는 이런 얘기를 좀 사석에서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제보자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제보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요 접대가 이루어진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가 코로나19 그래서 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집합금지 명령 이런 식의 술자리를 가질 수가 없던 때, 그러니까 유흥주점들의 영업이 금지됐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 이 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또 위반이고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고 또 방역법 위반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지금 반부패 공공범죄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이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뉴데일리가 확인해 보니까 수사 중이다 하는 것이 확인됐고 추가적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추가적 내부 보고라는 것은 이제 그 고발장 이외에 추가로 확인된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근데 김인호 의장은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전부 사실 무근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론을 흔들고자 하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기사에서 언급된 동대문구 유흥업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런 유흥업소가 없다라는 것인지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허위 고발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놨는데 그런데 이 뉴데일리 기자가 뉴데일리 기자가 김인호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을 때는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내가 계산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반론을 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술자리를 하긴 했는데 내가 계산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당혹스러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방어를 했을 수 있는데 계산은 안 했다라는 것은 술자리는 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가 밝혀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에서요 제보를 한 그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판단해 줄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를 했고 지금 경찰이 조만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요. 경찰이 만약에 그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해준다면 이 고발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 김인호 의장이라는 사람이요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분이 며칠 전에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검정고시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3선이에요. 12년 전에 동대문구 시의원에 당선돼서 그 재선 때는 최연소 부의장을 지냈고 이번에는 최연소 의장을 지냈고요. 지금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회장까지도 맡고 있는데 이 김인호 의장이 보니까 전남 영암의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자수성가를 했다. 아주 뚝심과 불굴의 정치인이다. 신문팔이 하면서 주경야독을 통해서 검정고시 거쳐갖고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다. 그래서 5월 21일 이 상을 받았네요. 근데 이 상 받은 사람 역대 수상자를 보니까 이재명도 있어요. 이재명도 이제 검정고시 출신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그 서울시의회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송영길에 비해서 20% 넘게 나오니까 이변이 발생하지 않은 한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확실시 되고요.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입니다. 이 4년 전 10대 서울시의회 그때 전체 110석 중에서 민주당이 100석을 갖고 갔어요. 100석을. 110석 중에서 100석.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배지가 떨어져가지고 99석이 됐지만, 이 국민의힘은요, 6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시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번번이 막혀서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보궐선거 후 1년 동안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발동을 걸었다. 안타까운 것은 시의회 110석 중 국민의힘은 6석뿐이라 마음껏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석이 과반수만 넘기면 정말 좋겠다. 욕심을 부리자면 과반수의 10석 정도, 그러니까 한 65석 정도가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세운 서울 비전 2030 계획을 정말 심차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뿐만 그런가요? TBS 개혁도 서울시의회가 이제 바뀌면 과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되면은 김어준 이런 문제도 정리하고 TBS를 정말 제대로 된 시민의 방송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김인호 의장의 무더기 성접대 이걸로 인해서 지금 경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이게 막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시의회 선거도 그렇지만 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청장 선거.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요. 4년 전에 서초구에서 조은희 후보가 당선된 것 딱 하나 말고는 강남구, 송파구 이런 강남 텃밭조차도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5분의 24가 파란색 깃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한 20곳에서 승리, 잘하면 20곳 승리, 25분의 20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뛰고 있는데 지난 3구 대선에서 25개 구 중에 14개 구에서 윤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 거기서 11개 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 종로, 용산, 마포, 양천, 영등포, 동대문 여기들 이 11곳을 지금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윤석열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는 했지만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곳으로 세 곳을 뽑는데 그게 광진하고 성동하고 중구예요.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 구청장, 현역 구청장이 민주당인데 요번에 재선 3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다 사전투표 이틀 했지만 20%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처럼 8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60% 언저리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직표의 어떤 위력이 그만큼 더 발휘될 수가 있는 거죠. 바람보다는 조직. 그런 점에서 현역 구청장이라고 하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이 세 곳. 광진, 성동, 중구. 여기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보니까 지금 세 곳은 확실한 우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자체 분석이 금천하고 중랑하고 성동. 이 성동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합 지역으로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밖에 관악, 노원, 성북, 은평, 중구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목표가 10곳 이상의 승리, 10곳 이상의 승리를 이제 민주당이 구청장 목표로 정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25개 구 중에서 한 15개 정도 최소 15개 정도는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이 광진구청장 같은 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 그때 고민정에게 2.5% 차이로 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광진구청장은요 민주당 현역구청장인 김선갑 후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경호 이분은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 쪽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접전 중에 있다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광진에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진 구청장만큼은 반드시 좀 이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 의회 의장의 무더기 성접대 이 혐의가 또 불거지면서 막판 서울 선거 판세 그다음 서울시 의원 구청장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